자, 승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자기가 받드는 거, 바로 위에 있는 게 승입니다. 요것에서 승은 요겁니다. 그렇죠? 3의 승은 요거죠. 자기가 받들고, 바로 위에 받들고 있는 거죠? 자기가 타고 앉은 건 뭡니까? 요거죠? 2를 타고 앉았죠, 3은. 3을 타고 앉았습니다. 4를 머리에다 받들고 있고, 응은 뭘까요? 3의 응은? 6이죠. 이것도 음이죠. 승, 승, 응이 전부 음이고, 올바른 상대가 아닙니다. 아,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의 응은 오고 자기 응이 아니죠. 그래서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까이 다 제대로 양이 아니고, 주역에서는 양이 좋은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세 존재가 전부 자기 가까이 있는 두 개하고 자기하고 상응하는 존재가 전부 음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바른 상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승이 다 음이 자기 주변에 올바른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빈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귀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아픈 일이냐, 얼마나 다치겠느냐, 또 얼마나 해로운 일이겠느냐라고 상에서 탄식을 하고 있죠. 배의 이제 흐름으로 본다면은 이것이 땅이었는데 밑에가 땅이었죠. 수지비니까 위는 물이고 밑에는 땅이었는데 이게 변하면은 이게 맨 위가 변하면 산이 됩니다. 산꽤가 돼요. 그러면 수산입니다. 위는 수고 밑에는 이것이 이제 노양으로서 노음으로서 변해갔다라는 상황이니까 양이 되면 이건 산을 상징하는 간괘가 됩니다. 수산건괘가 되죠. 수산건괘. 그러니까 수산건괘는 주역의 4대 난괘 중에 또 하나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절름발이가 산을 넘는다는 괘인데 이게 평탄하던 산에서 험준한 산으로 변했으니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고립무원 자기 주변에 아무도 올바른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이끌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주변에 제대로 친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제일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주변에 자기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줄 친구가 없다. 그럼 죽는 게 낫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 괴를 얻으면은 그 어떤 인간 관계를 점쳤다면 아주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라면, 부부 관계라면 거의 이혼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올바른 인연이 아닌 거고.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만남들이라는 반성이 있어야 되는 꾀입니다, 이 꾀는. 아주 그러니까 주역 꾀 중에서 이렇게 빚이 비인 정도로 흉하게 나오는 꾀도 드물지요. 그러니까 나쁜 인연은 정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주역의 꾀라는 것은 단지 한마디로 길하다 흉하다를 판단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도 됩니다. 이건 뭘까요? 나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비인들, 그 인간들 말하자면, 아, 그 인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누구, 딴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해서 맺지 않아야 될 그런 인연들로 내 주변을 채우고 있지 않은가 하는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과감하게 그렇다고 생각될 때는 그런 인간관계를 청산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에? 빚이 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제대로 청산되도록 해주는 것이 또 주역의 도움입니다. 단순히 네가 이러니까 흉하다라고 단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니 그것을 정리하라는 경고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주역의 점은 어떻게 칩니까? 어떤 상황을 두고 칩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리로 갈까라고 점을 쳤는데 빚이 빈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로 가면 고립무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를 도와준다는 나서는 사람마다 사실은 자기 등치려고 하는 사람일. 그런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니까
그쪽으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상황이 된다면, 빚이 빈 이 상황이 된다면 자기 주변의 인간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인연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부관계라면 정말로 근본적으로 불신의 골이 깊어가지고 인연 자체를 반성해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인간관계 중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잘못 맺어진 인간관계,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관계들을 청산하고 올바른 관계 맺음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채찍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오늘은 요 빚이 비인이라는 세 번째요, 좀 흉한 점사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더 길한 점사가 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